다시 한번 만나보는 러버 매치가 되겠습니다. 최성원 선수입니다. 네, 골 결정력. 지금 8강 경기에서도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슈팅을 때리기 전까지의 전개가 깔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성원 선수의 문전에서의 스쿱턴, 선입력 스쿱턴 심리전이라든지 라이트 윙포워드로 배치된 제이미 바디의 직선적인 움직임이 살아날수록 이번 경기의 승리로 가까워질 거예요. 자, 제이미 바디가 충분하게 움직임을 가지지 못했었을 때의 안타까움은 최성원 선수 바로 전 경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는 이제는 뭐 좀 분위기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마주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지금 붙었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됐던 결정력, 어쨌든 득점이 성공이 되면서 최성훈 선수와의 아까 전 맞대결에서 사실 경기 내용은 대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찬스도 많이 잡았는데 결정력에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만 이번 경기만큼은 조금 자신감을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양 팀의 핸더슨이 뭔가 좀 갈라나섰습니다. 당시에 그 최성훈 선수의 핸더슨이 연장전에서 골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맞췄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자, 최성훈 선수와 이 상태 선수의 준비된 포메이션 계속해서 스쿼드와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성원 선수입니다. 자, 뭐 큰 변화는 없네요. 해리 케인 선수 컨디션 여전히 죽지 않았고 이번에는 루니 선수가 살아났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똑같은 베스트 11 그대로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골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최근 약간 주춤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을 주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럼요. 포메이션 자체가 제이미 바디의 라이트 윙포워드가 라이트 윙포워드 배치만 보더라도 역습 상황에서 오른쪽 지역을 공략하겠다는 생각이 짙게 보이잖아요. 네. 제이미 바디만큼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는 잉글랜드의 다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바디를 활용한 플레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최성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 상태 선수입니다. 컨디션 한번 볼까요? 렐라나와 일단 스토리지. 최근에 경기에선 스토리지의 컨디션이 좀 낮아서 단독 움직임들이 좀 덜했었는데 네.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기회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클라인 선수가 컨디션이 죽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클라인 선수 죽었네요. 밀러 선수를 오른쪽 수비수로 지금 위치를 옮겼는데요. 밀러 선수는 지금 왼쪽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레노도 컨디션이 좋지 못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선 이것이 낫다라고 지금 이 상태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베르토 모레노가 사실 써보면 되게 움직임이 애매해요. 공격적으로 막 지원을 열심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불안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커버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가 이 상태 선수의 관건이 될 수 싶습니다. 오늘 시크릿 같은 경우는 이 금카의 위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몸싸움, 수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엠메카니 기용이 되면서 경기 준비를 마치고 있는 이 상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양 선수 최성훈 선수와 이 상태 선수 최종전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먼저 이 험난한 공간을 제주 출신의 송세윤이 뚫고 올라간 가운데 또 한 명의 선수와 이어지는 오늘의 마지막 최종전 경기 최성훈과 이상태가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양 선수의 경기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최성훈 선수와 이상태 선수의 오늘의 준비된 경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이자 최종전 4강의 두 번째 선수가 가려지는 경기입니다. 자, 어쨌든 우여곡절 어부지리로 기적적으로 올라왔던 이상태 선수 또 한 번 기적적인 승부를 연출할 수 있을지요. 네. 네, 이 마지막 최종전 네 4강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4강 진출자. 첫 번째 경기를 돌이켜보면은 네. 분명히 일반적인 느낌들은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패턴적인 측면에서 최성훈 선수가 오른쪽 우측 공격을 좀 자제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자제를 한 것일지 아니면 상대방의 많은 미드필더의 포메이션에게 맞불을 놨었을 때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일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임 스털링에게 또다시 공이 넘어갑니다. 흘러가는 거 바디. 네, 슈크루텔 지금 또 강하게 붙다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최성훈 선수가 이제 한번 붙어봤기 때문에 박스 근처에서 원터치 패스를 통해서 상대 센터백이 붙을 때 네,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네, 두 번의 패스가 필요하겠죠. 자, 코트니 아래서 내려오고 렐라나 컨디션 좋은 렐라나가 스터리지에게 역시 넘겨줬습니다. 네, 사이드 쪽으로 열 때 A 패스를 활용한 전개도 상당히 좋죠. 네, 순간적으로 커서를 잡고 있는 수비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주 좋은 드리블 뺏겼죠. 핸더슨 골! 이 상태 핸더슨이 골을 만드는
일어났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이상태 선수. 야, 역시 리버풀에 어울리는 극적인 골을 최종 진출전에서도 만들어냅니다, 이상태. 야, 이거 바로 1차전에서는 반대편 최성은의 지금 핸더슨이 골을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지금 반대편에 있는 이상태 핸더슨이 돌려줬네요. 앞선 경기에서도 정재영 선수에게 골을 기록했었을 때 큐드리블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도 핸더슨 선수가 키보드로 치면 C키를 누르고 짧은 드리블을 치다가 순간적으로 부스터를 붙여서 치고 나갔습니다. 네. 완급 조절 드리블 이상태가 잘 보여주네요. 맞아요. 지금 분위기가 2004-2005 시즌 이스탄불기적 우승할 때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조별리그 마지막 올림피아코스전에서 극적인 제라드 골로 토너먼트 올라가서 네, 극적으로 이제 우승까지 파디가 네. 이상태 선수 지금 그런 분위기로는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슈크리텔이 조용조용히 좀 수비적인 움직임에서 좋은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또 찍어줬는데 약간의 짧음입니다. 네. 하지만 저런 시도는 상당히 훌륭한 패턴이죠. 네. 알고도 못 막는 QW 로빈스루 패스가 저런 데서 나오는 말인데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볼을 트래핑했었을 때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한 이 상태의 과감한 시도 확실히 손이 풀렸어요. 다시 한번 랜란합니다. 흐름 자체는 리버풀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신감이 있어요. 특히 최성은 선수와 같은 전형에 있어서 이 상태 선수가 자신의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상대성이 있어요. 지금 이 선수는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쿠티뉴 오늘 존재감을 많이 보였던 쿠티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이드 쪽으로 열어줄 때 A 패스가 이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해리케인 밀어줍니다. 여기에서 웨인 룬입니다. 룬이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웨인 룬이 하지만 네. 슈크리텔의 머리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아, 오늘 이 슈크리텔의 활약이 정말 좋은데요. 네. 슈크리텔이 네. 금카로 이번에 강화를 하면서 컨디션도 지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우, 잘 찍어줬죠. 오, 스토리지 살았어요, 살았어요. 스토리지인데요. 단독으로 올라줄 수 있을지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공은 핸더슨 올립니다. 그리고 네, 오른쪽으로 돌아나간 핸더슨인데요. 지금 대표팀에서 하얀색 유니폼 뛰고 있는 핸더슨보다 리버풀 핸더슨이 더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표팀의 핸더슨이 좋았었는데요. 네. 아, 그리고 문전적으로 갈수록 최상훈 선수의 침착성이 원래는 돋보였었는데 네. 지금은 한 골 지고 있다 보니까 조급함이 느껴지는 패스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티뉴 살려서 피르미누에게 아주 패스워크가 좋아요. 네, 대지를 가르는 패스라고 보통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A패스를 활용한 사이드 전개가 이 상태 이번 경기의 핵심이네요. 이렇게 전반전 1대0으로 이 상태가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아. A패스 이 패스를 활용한 사이드와 사이드를 가로지르는 이 횡패스의 향연이 이 상태에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성원 선수 어제 모기한테 많이 물렸는데요. 이제 정신이 좀 번쩍 나야 되는 후반전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많이 얼굴 상황도 그때와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태 선수의 스크루텔은 사실 처음에 리버풀 등장했었을 때 유일한 금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때 네. 그때는 활약이 좀 덜했는데 아 지금 8강단에서는 주요 고비마다 태클이나 헤더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따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아게르 선수가 사실 이적을 한 뒤에 리버풀 케미를 안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거기서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아, 네. 네 수비적인 중심이 사라지니까. 스크리텔의 헤딩만 하면 비껴하고 막 스피드도 느리고 막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 상태의 슈크리텔은 오늘 달라요. 네. 아, 지금도 아주 좋은 패스워크를 통해서 3자 플레이가 돋보였어요. 흘려줬습니다. 웬 룬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큐부스터 활용하면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완급 조절 드리블 최상훈 선수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바디를 단독으로 놔주지 않고 있는 이 상태 네. 선수입니다. 바디를 지금 묶고 있는 것이 오늘 경기 지금 현재까지는 네, 이 상태 선수 좋은 수비가 되고 있는 원인이죠. 그렇습니다. 야, 여기서 원래 이제 스털링에게 가면 이선에서 침투하는 선수에게 연결해서 바로 슈팅 이게 최상훈의 패턴인데 모처럼. 자 이번에 패스 좋습니다. 쿠티뉴 좌측입니다. 쿠티뉴가 좋습니다. 단독으로 내려갑니다. 아 멈췄을 때 케일 네. 하지만 저렇게 빠른 시간 안에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도 빨리 마무리가 되면 뒤쪽 쪽에 미드필더들이 올라오기 전에 공격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네. 상대방의 역습을 막아낼 수 있는 포지셔닝이 되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지금 차단 좋았죠. 스토리지 연결. 오 열렸는데요. 빨라요.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가 달릴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중앙 줄 수 있는데 단독으로 일단 버팁니다만. 아, 네. 너무 생각이 많았네요. 네. 약발 2가 가져다주는 부담감. 그렇습니다. 약간 투명한 왼발이죠. 반대발이죠. 네. 네. 상당히 네. 맑죠. 엠레찬 선수 컨디션이 좀 좋다 보니까 역시 공수에서 지금 다 역할 수행을 잘해주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클라인이 빠지고 모레노가 왼쪽 수비 갔는데 네 수비 쪽에서 모레노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찔러줍니다. 스토리지. 야 이거 패턴 좋은데요. 스토리지 패턴. 야 이 상태 쐐기골 가나요? 네, 완벽한 쐐기골.
그리고 야 이거 스토리지가 파고드는 거 좋았고 오른발로 올려준 걸 머리로 제대로 연결시켰습니다. 깔끔한 전개와 마무리까지 보여주는 이 상태 리버풀입니다. 결국 두 골 모두 박스 안에서 이 상태 놀라운 개인 전술이 다 통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최성원 입장에서는 모니터를 안 보고 싶을 만한 시간대에 허용한 골입니다. 네. 근데 이상태 선수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었던 드리블러 골을 잘 만들어내고 있네요. 조별 예선에서는 거의 논스톱 패스, 원톱을 활용한 리턴 내주고 QW 로빈스루 패스 활용해서 역습 전개를 많이 했었다면은 오늘 8강 경기, 첫 경기는 패배했었지만 그 다음 경기와 지금 펼치는 최종 진출전에서는 드리블을 활용한 공격 전개가 제대로 먹혀들고 있습니다. 최성원이 골을 폭풍처럼 몰아쳤을 때는 분명히 오른쪽이 살았습니다. 바디가 역할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도 우측 공격력의 그 공격 방향이 가장 적었고 지금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특정 선수의 활용 빈도가 좀 높은 선수들은 네. 네,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죽을 때 단점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상태 선수의 어떤 지금 성과가 고무적인 건 네, 뭐 호날두나 자, 찬스죠. 루니! 역시나 컨디션 12시 루니. 이러면 네, 이러면 이제 최성원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듯 보였었던 장면인데 이 중에서 라임 스털링의 왼발이 올라간 것들을 앞에 수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웨인 루니가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컨디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구나라는 걸 보여준 골 장면이 아닐까 싶고요. 자, 이렇게 되면 2대 1로 빨리 쫓아왔고 모릅니다. 연결합니다. 약간은 이 상태가 만족스러울 만한 그 시간대에서 약간은 쫓기는 듯한 뉘앙스 바뀌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상태 선수는 뭐 지난 경기도 그랬고 전략적으로 찬스죠. 이거 많이 열리는데요. 아, 심리전. 네. 전략적으로 뭐 수비 위주의 경기 운영 이런 것은 안 하거든요. 네. 네. 계속 뭐 똑같은 패턴의 경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이상태 선수입니다. 렐라나. 자, 이상태 가장 4강 진출 확률이 낮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선수인데 지금 좋습니다. 자, 아래쪽 반대쪽 연결 열었어요. 반대편 코티뉴예요. 코티뉴. 네. 지금은 세요. 반대로 접기에는 카일 워커 선수가 지금 빨리 붙었죠? 그렇습니다. 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은 팀 성향을 매우 공격적으로 올려가면서 골을 기록해야 돼요. 자, 일단 조던 핸더스 움직임 잘 봐줬어요. 케인인데요. 케인 이거! 극적인 골입니다. 최성훈. 해리 케인. 아, 마지막으로 달려나갔었을 때 체력이 다 떨어지면서 좀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해리 케인으로 마무리 짓네요. 네. 리버풀은 참 게임을 재밌게 하는군요. 네. 이것도 실축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아, 일단은 이기든 지든 재밌으니까요. 경기 내내 좋은 모습 보여줬던 밀러가 헤딩 미스했고요. 해리 케인의 가슴 트래핑이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뭐, 글쎄요. 시간적으로 70분이 될 때 두 골 차였기 때문에 야, 이거 거의 뭐 이기지 않나 싶었는데요. 역시 공은 둥굽니다. 네. 그리고 리버풀은 리버풀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재밌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갑자기 표정이 활기를 얻고 있죠, 최성훈 선수?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뭐 분위기 탔다라는 생각 스스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남은 시간 동안 일단 안정적인 밸런스를 미드필더적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분 경기 마무리 연장전입니다. 네, 자, 이제 뭐 멘탈 싸움이 됐네요. 네, 연장 가면 특히 실책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돌발 변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네. 결국 이제 실책하지 않는 집중력이 요구가 됩니다. 자, 흐름 자체는 지금 현재 도리어 최성원 선수가 얻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 큐 드리블에 이은 슈팅 연결까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스터리지. 아, 네. 좋았고요. 바디 페인팅까지. 네. 큐 드리블 바디 페인팅. 역시 최성원 선수, 이 이상태 선수도 개인 전술을 못 써서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개인 전술을 잘 쓰고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경기에서.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좀 아팠습니다. 분명히 앞쪽에 수비가 있었고 움직임이 여기서는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크르텔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사코 선수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네. 네. 그것이 이제 막판에 약간 변수가 됐습니다. 와, 그리고 이 김패스 잉글랜드 국가대표 케미에도 미드필더 지역에 김패스 추가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양질의 네. 패스로 이어지는 골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리 케인 선수가 실축에서도 저런 밸런스에서 골을 잘 넣거든요. 네, 이게 참 잘 만들어냈어요, 게임을. 네. 네. 아주 멋진 마무리. 자, 그러면서 이제 연장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약간의 그 변화들을 생각을 했던 양 선수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2대2로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쫓아온 최성훈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요. 분위기마저 살아버렸죠.
이제 뭐 분위기는 오히려 쫓아갔던 최성훈 선수에게 왔는데요. 네. 이상태 선수가 다시 반전을 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앤더슨입니다. 푸틴유가 아래쪽으로 많이 자, 내려왔는데요. 눈패스 잘 때려졌습니다. 스토리지가 많이 뵙고 중앙에 배웠습니다. 스토리지가 그대로 오. 올립니다. 뒤쪽에 흘러가는 공 이번에도 케이힐. 네. 오히려 살짝 꺾어서 크로스를 하는 게 미스가 됐죠. 뒤쪽으로 약간 공을 빼고 다시 한번 케인입니다. 역시 바디가 살면 최성훈도 삽니다. 자 바디가 좀 잠잠했었는데 네. 일단 패스 연결 좋고요. 앤더슨입니다. 앤더슨 케인. 케인. 아. 이번엔 더블 마킹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슈크리텔이 또 맞붙었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슈크리텔이 있는 지역은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양선수 모두 승부차기는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이렇게 연장전 전반 2대2 하지만 공격적인 모습을 네. 보여준 채 점유율도 팽팽하게 연장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두 선수 다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뭐 전략적 승부 이런 거 없어요. 자, 이어지는 후반전 경기. 자, 코티뉴는 또 다시 끊겼습니다만 더 이상 연결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코티뉴가 살면은 리버풀의 공격력이 살아나듯 제이미 바디가 살면은 최상원의 잉글랜드도 살아나거든요. 네. 왼쪽과 오른쪽의 측면 공격 자, 대결입니다. 엠레찬 골 살렸죠? 모레노. 오, 좋은 패스. 아,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차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끊었습니다. 야, 이번에는 잘 끊었어요, 핸더슨이. 네. 자, 모레노가 많이 올라와서 피르미뉴에게 견디고 렐라나입니다. 왼발 스토리지인데 왼발 왔다가 한번 버팁니다. 중앙 코티뉴가 뒤에 헤어나왔어요. 네. 자 바디 뜁니다. 바디 뜁니다. 오른쪽 길게 연결. 요런 패턴이 항상 강력한 최성원인데요. 아 슈크리텔이 버티고 있었네요. 자 패스 미스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짧은 패스로 가야죠. 자 네. 이제 마지막 공격 찬스인데요. 아 네. 이렇게 4강 진출을 결정짓는 경기 4강 진출을 결정짓는 경기까지 승부차기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강 선수 모두 돌입하게 됐고요. 일단은 2대0으로 추쳐져 있다가 2대1로 따라잡은 최성원의 심리적인 상태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승부는 알 수 없습니다. 글쎄요 두 선수가 이제 승부차기 연습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운도 좀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최성원 선수가 승부차기에 관련된 것은 그 정보적인 측면에서 입수할 만한 선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키보드와 또 패드라는 이 장비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최성원은 네. 키보드입니다. 이 상태는 패드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세현 선수와 정재영 선수가 패드와 키보드의 승부차기 대결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을 때 결국에는 송세현 선수가 승리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승부차기에서 유리함이 약간 있는 키보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도 그렇죠.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컨디션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아까 사코와 루니의 매치업에서 나왔죠? 그렇죠. 컨디션이 저하됐던 사코와 컨디션이 12시였던 루니 간의 대결. 루니 아주 높은 타점 봤습니다. 자, 12시 루니입니다. 루니? 오! 오! 이 상태! 야 미뇰레! 자 이걸 한 번 더 해줘야 되거든요, 최성훈도. 중간각! 네, 허를 찔렀습니다. 헤리케인, 미뇰레가 오늘 첫 번째를 막아냈습니다. 두 번째 대기 반대편 돌릴까요? 아! 오! 영국 국기를 맞추는 원치 않은 애국심을 보여줬습니다, 헤리케인. 자, 이런 이 상태 유리하죠? 들어갑니다. 네, 이러면 이 상태가 아주 한결 유리해졌습니다. 리버풀 진짜 이스탄불의 기적을 재현하나요? 자, 이미 체력이 어깨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성은. 오, 이것까지 막혔으면. 네. 네. 자, 그때와 키퍼는 다르지만 일단은 이 상태가 좋은 분위기고요. 밀러. 야, 막았습니다. 이러면 모릅니다, 밀러. 지금 다 해리케인, 밀러 다 꺾어 찼는데 능한 선수들이 반대쪽으로 차다가 미스가 났어요. 네. 방향을 잃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굉장히 정교하게 꽂혔습니다. 2대2. 이게 중요합니다. 핸더슨 똑같은 핸더슨. 핸더슨! 야 가운데가 정석인가요? 자 최성은! 이거 못 넣으면 끝이죠? 네 이번에 리버풀은 막으면 끝 이제 승부를 결정짓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부를 할 수 없는 쫄깃함. 너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지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 숨 막힌 순간이니까요. 숨 막히는 순간에 네. 정지가 되는군요. 아 정말 이 마지막 핸더슨의 킥이 만약 실패로 돌아갔다면 최성훈 선수가 살짝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마지막 키커를 통해서 보여줬을 것 같은데 네. 최성훈 정말 긴장될 것 같습니다. 현재 2대3인 네. 상황이었는데요. 컴퓨터도 너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마지막 키커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2대3에 최성훈 선수 한 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PC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이 한 번에 기가 막힌 순간에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달갑지 않습니다, 최성은. 아, 왜 오늘 이렇게 안 풀릴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 것 같고. 마지막도 골이, 아, 이게 슈팅 찬스이기 때문에. 네. 줌보다 이게 더 압박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 선수를 클로즈업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이 상태 선수도 유리한 건 맞지만, 지금 긴장될 겁니다. 2대 3의 상황에서 실패하면 이 상태가, 그 최성은 선수가 실패하면 이 상태가 이기고, 만약 들어가도 마지막 이상태 선수의 키커가 성공하게 되면 끝나는 상황인데 네. 아 정말 이 이상태와 최성은 최종 진출전다운 쫄깃한 승부가 마지막까지 연출이 되고 있네요.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상황을 아직까지는 만들어내진 않고 있습니다. 판정 중으로 보이는데 네.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거를 만들어 놓고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네,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다시 또 리플레이 상황에서는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 글쎄요 아 지금 들어갔나요? 예예 네, 자 이러면 보입니다. 이제 합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봐야죠 봐야죠 실패, 실패하면 그쵸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최성훈 선수는요. 자 최성훈 스털링 라임 스털링 라임. 최성훈 최성훈 스털링 최성훈 아, 넣었습니다. 네. 자, 이러면 막으면 이기는데. 네. 아, 막으면 이제 동점이에요. 동점이 되죠. 네. 네. 이 상태는 넣으면 왔어요. 끝납니다. 이 상태. 이 상태는 끝납니다. 넣으면 끝납니다. 피르미누. 피르미누인데요. 이 상태가 가나요? 우와, 또 가운데! 이 상태. 아, 야. 이 상태 4강 가는데 이렇게 힘들게 가네요. 와, 기적적으로 올라와서 지금 4강까지. 리버풀, 진짜. 넥스나르네의 기적이 연출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기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항상 이게 전조가 있는데 전조가 이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기사회생 이 상태 리버풀스럽게 올라가는 이 상태입니다. 아 지금 자력으로 올라오지 못했었던 이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4강까지 가버렸거든요. 아, 정말 뭐 리버풀 팬들은 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항상 손에 땀을 줘야 됩니까? 네. 네. 아 리버풀 팀 컬러 아닐까요? 아 이게 바로 리버풀의 매력이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선수들에게만 라이브 부스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리버풀을 플레이하는 감독분들에게는 이런 쫄깃한 부스트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천복 선수에게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줘야 될 것 같은 이상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상태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또다시 리버풀의 헤비메탈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그동안 응축됐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나왔는데 컨디셔닝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절대적인 포메이션은 없다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상태 선수 뭐 그동안 우리가 호날두 혹은 뭐 질라탄 뭐 이렇게 특정 선수가 존재하는 팀들이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요. 하나의 팀으로서 네 원팀으로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 이상태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태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피펄맨3를 즐기시는 팬들도 아 나도 이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었던 아, 이 8강전의 마지막 경기 A그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제 나아가서는 실제로 실제 축구에서의 선수들의 활약이 라이브 부스트로 반영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 챔피언십에서 좋은 경기를 펼친 선수들이 다른 팀이 결과가 좋으면 그게 또 라이브 부스터로 한번 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챔피언십 부스터 이런 것처럼. 네, 네. 그런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이 상태의 리버풀 정말 인상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멋진 경기 끝에 4강을 확정지은 이어서 이 상태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4강 두 번째 진출자는 바로 이상태 선수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어요. 이제 마지막에 PC까지 저희를 막 심장을 막 쫄깃하게 만들면서 네. 정말 재밌는 경기 만들어줬습니다. 네, 사실 네. 리버풀이 좀 최악체라는 게 있어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경기로 좀 자존심도 회복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아까 정재영 선수랑 할 때 이렇게 팀 스탯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전체적으로 스탯이 오버롤이 10 정도 낮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와 이거 생각보다 진짜 리버풀이 안 좋긴 하나 보다 했는데 또 이겨가지고 다시 제가 리비가가 아니란 걸 증명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 이제 리버풀의 워낙 또 광팬이시기도 네. 한다고 하고 네. 아마 리버풀 감독님들께서는 굉장히 아마 네. 이제 더 많은 팬을 갖게 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예예요. 또 이번 두 번째 진출자도 신예입니다. 우리 신예 이상태 네. 선수 여기까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조별 예선이 진짜 힘들었는데요. 제가 네. 정경훈 선수랑 할 때 무승부를 해가지고 안천봉 선수가 꼭 임진홍 선수를 이겨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안천봉 선수는 동기부여가 없을 수도 있어가지고 네.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경기가 진짜 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인터뷰도 정말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제 경기도 보면 왕급 조절 드리블도 굉장히 이제 좋고요. 또 슈크로 때 활용과 큐더블 타이밍이 굉장히 잘 보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상이 네.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받으면서 너무 경기를 잘 해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 제가 손가락을 다치고 네. 목요일 밤에 다쳐가지고 연습 이 손가락으로 어제만 했거든요, 연습을. 네네. 근데 오히려 다치니까 제가 잔 드리블을 안 하고 오히려 공격 전개가 간결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침착하게 하게 돼가지고 더 이득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손이 다 나았는데도 이거를 하고 나오는 약간 뭐랄까 그 심리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엄베리 클랜에서 사실 저번에 신보석 선수가 이제 8강까지 진출을 했는데 네. 떨어졌잖아요. 네. 이제 엄베리 클랜에서는 첫 번째 4강 진출자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보석이 형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이제 보석이 형이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엄베리 클랜 여러분에게 한마디 할까요? 아, 맨날 많은 도움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상 중에도 너무 끝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두 번째 4강 진출자 이상태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승부 예측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 그만큼 오늘 결과가 굉장히 재미나게 등장했는데 결국 올라간 선수 송세윤과 이상태가 같습니다. 아, 이거 예상 바뀝니다. 네. 네, 오히려 정재영과 최성훈 선수를 꼽은 팬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두 선수가 떨어지고 이상태 선수의 지금 올라오는 행보는 2004-2005 시즌에 리버풀 우승 때와 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기적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플레이하는 선수 입장에서도 뭔가 좀 힘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동기부여, 이것을 이상태 선수가 인터뷰 때 또 말을 해줬는데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마련이 된다는 거, 4강에서의 경기력도 이상태 기대해보고요. 송세윤은 진정한 다크호스로서 유일하게 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4강전에 두 자리가 메워졌습니다. 송세윤 선수, 이상태 선수가 각각 세미파이널 매치 1과 2로 이제 갈렸고 나머지 두 자리를 놓고 펼치는 경기를 바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대진의 절반이 완성됐습니다만 나머지 절반을 메우기는 더 힘듭니다.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김정민, 전경훈, 강성훈 그리고 강성호 선수입니다. 아, 말 그대로 베테랑들의 열전. 네. 초고수들이 지금 이 그룹에 다 몰려있거든요. 네. 네, 진짜 오늘도 호각짓에 정말 경기들이 다 이어졌습니다만 다음 주 이 그룹은 진짜 볼만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선수들도 포진되어 있는 만큼 이름값들 팽팽한 이 선수들의 경기를 어떻게 펼칠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EACC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4명의 선수는 다 EACC 경험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아, 네. 이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다음 주 경기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장지현, 한승엽,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